이제 여름이 가고 이제 저녁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청바지 특집 브랜디드와 함께합니다. 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분의 똑똑한 소비를 도와줄 쇼핑토컬 스토커즈의 키미 이하입니다. 이게 요즘 유행하는 하트래요. 우리가 또 좀 인싸잖아. 자,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요, 이제 여름이 가고 이제 저녁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청바지 특집 브랜디드와 함께합니다. Stalkers. 자, 첫 번째 바지는 브랜디드 기존 제품인데요, 1939 소호진입니다. 가격은 78,000원이고요 소재는 면 100%였습니다 오늘 가져온 바지들은 전부 30사이즈입니다 요 제품 1939 바지는요, 브랜디드에서 엄청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고 해요. 슬림핏이 아니라 크롭 스트레이트 핏으로 나온 바지라서요, 여유감이 있어서 뭔가 데일리 아이템으로 추천하는 청바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스트레이트 핏이라 허벅지가 좀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인 중청 컬러로 워싱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빈티지한 느낌이 물씬 나는 청바지였습니다. 저희가 브랜디드 바지를 데려온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브랜디드 원단감이 정말 탁월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 저희는 궁금한 게 많은 스토커즈잖아요. 그래서 바지 사장님께 이거 왜 그래요? 원단이 왜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이래서 데려왔어요. 이 이유가 정말 할렐루야였는데, 브랜디드는요 이제 한중일 미국 원단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최대한 한국 공장에서 만들어진 원단을 사용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요. 그래서 전라도 나주에 있는 공장을 사용해서 만들어낸다고 해요. 여기 사진들도 직접 보내주셨어요. 역시 국산 제품을 애용하는 브랜디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칭찬해요 사장님. 기본적으로 데님은 일본 제품이 좋다고들 하는데요, 이 이유가 일본 전통 염색 기법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무려 염색을 20번 이상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브랜디드 젤라도 나주에서도요 20번 이상 염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청바지에 물 빠짐이 정말 없어진다고 합니다. 청바지 입고 벗었는데 막 스머프 돼 있고 막 파란물 쭉쭉 빠지고 흰티에 막 파란물 쫙쫙 배기면 그거 속상하잖아. 그래서 이게 정말 칭찬할 점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이 1939 진 핏적으로도 정말 여유 있고 꽉 쬐이지 않은, 부담스럽지 않은 청바지로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Stalkers. 자, 다음 소개해드릴 바지는요, 브랜디드 약간 히트 상품인데요, 요즘 유행하잖아요 크림진. 근데 저희가 또 리뷰를 했었는데 브랜디드 크림진은 칭찬합니다. 원단감이 너무 부드러워요. 바로 브랜디드의 1931 크림진입니다. 가격은 78,000원이었고요 소재는 면 100%였습니다 스트레이트 핏으로 허벅지가 좀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바지입니다. 아무래도 크림진의 대세는 살짝 짤막하게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렸던 1939 바지보다는 기장감이 살짝 짤막해서 약간 발목 스트가 약간 이렇게 빼꼼하는 정도예요. 그렇다고 너무 짧지도 않고요. 이 크림진은요 앞면에 칼주름이 잡혀있어서 댄디한 느낌을 주고요, 오트밀 컬러로 따뜻한 느낌을 줘서 다가오는 가을에도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크림진 유행이었고 브랜디드 크림진이 엄청 인기가 많았어서 이미 크림진을 많이 구매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크림진 바지 핏감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브랜디드 신상 나옵니다. 신상 신상. 바로 이 제품이에요. 크림진과 똑같은 핏으로 데님으로 만들었어요. 바지 사장님 칭찬합니다. 자, 요 진은요 1938 진으로 그냥 그대로 벗겨놓은 거예요. 데님으로만 바꿔놨어요. 크림진과 모든 사이즈 스펙 똑같고요 소재도 면 100%입니다 기본적인 중청으로 이것도 워싱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빈티지한 느낌이 나고요. 약간 중청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찐청이라고 하기 애매해요. 근데 다가올 가을에 딱 좋을 것 같은 컬러감이에요. 찐청과 중청의 사이로 정말 무난하게 아무렇게나 입을 수 있는 컬러감입니다. 확실히 1938 신상 원단에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탄탄한 면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좀 오래 길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제품입니다. 자, 그럼 이 찐중청과 크림진의 비교샷 한번 보고 가실까요? Stalkers. 자, 다음 제품
제품들은 브랜디드 기존 라인 제품인데요. 브랜디드는요, 조금 다리 미인? 미인 하면 여자는 아니죠. 아무튼 다리가 예쁘신, 이제 곧으신 분들이 많이 입으신다고 해요. 그분들을 위한 슬림 라인 진으로 엄청 유명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바로 1916과 1919인데요. 1916이 진청, 그리고 1919가 중청으로 나오는 제품입니다. 두 제품 모두 사이즈 스펙이 모두 같고요. 소재 비율 또한 면 98%, 엘라스탄 2%가 들어가 있습니다. 슬림 라인인데 스판기가 없으면 막 조이는데 앉았다 일어났다가 막 다리 막 찍찍찍 못할 거 아니에요. 그 편안함을 위해서 엘라스탄을 넣습니다. 실제로도 저희 모델이 착용을 했는데 바로 어머 스판기 느껴져, 스판기 너무 잘 느껴져 이랬거든요. 이거 저희 모델 말투는 아니에요. 뭔가 좀 그랬다. 미안해요 모델분. 그리고 저희 모델분이 입자마자 허리 밴딩 부분마저 부드럽다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스펙을 한번 보시면요, 앞서 보셨던 스트레이트 진과 미디 기장감이 2cm 정도 차이가 있어요. 요게 정말 중요합니다. 슬림 라인 부분의 미디 기장감이 좀 길면요, 딱 붙는데 미디 기장감이 여유 있어서 약간 다리가 짧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이트 핏, 약간 좀 허벙벙한 핏은 미디 길이가 조금 커도 되지만 슬림 핏의 바지는 미디 기장감이 딱 적당해야 하는데요, 바로 요 센티미터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저희 바지 사장님은 별걸 다 신경 쓰셨어요. 진짜 디테일 살아있네. 가을철에 약간 뭔가 무드 있는 남자이고 싶다 하면 진청, 조금 더 가볍게 이제 영하게 입고 싶다 하면 중청, 요런 거겠죠? 자, 이렇게 슬림라인 제품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브랜디드 바지 사장님이 요 슬림라인을 업그레이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바지들 보고 오실까요? Stalkers. 자, 따끈따끈 신상입니다. 이거 저희한테밖에 없어요. 나이스.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제 앞에 있는 제품은 1954 블랙진이고요. 요 옆에 있는 제품은 1950 제품입니다. 자, 이게 뭐가 달라졌냐면요, 일단 보면 아실 거 아니에요? 딱 봐도 블랙 컬러. 블랙진이 나온 거예요. 슬림 라인을 원하시는 분들께 블랙진도 전달해드리는 서비스. 가을에 데일리 아이템으로 블랙진 하나 있어줘야 되잖아요. 뭔가 나는 블랙진이 뭔가 섹시해. 게다가 슬림 핏이야. 이거 다리만 이쁘면 큰일 나. 이 블랙진은요, 앞서 봤던 슬림 라인과 소재 비율이 같은데요, 면 98%, 엘라스탄 2%입니다. 그리고 앞서 봤던 바지들과 사이즈 스펙 또한 같아서 기장감 또한 동일합니다. 자, 다 필요 없어요. 이전에 나왔던 슬림진이랑 똑같은 바지인 거야. 컬러감만 바뀐 거야. 알았죠? 자, 근데 이 컬러감 보세요. 나는 이게 블랙진이라고 해서, 블랙진은 되게 컬러감이 중요해요. 너무 어두워서도 안 되고 물이 또 너무 빠져서도 안 돼. 물이 적당히 빠져야 되는데 얘는 딱 적당히 빠졌습니다. 워싱이 은은하게 빠진 게 살짝 그 초등학생 때 혹시 분필... 아, 분필 썼어요? 늙었다. 안 써봤어? 전 마커예요. 어머어머, 가루 이렇게 털어줘야지. 사실 썼어요. 맞아요, 분필가루 묻은 듯한 그런 느낌? 이제 블랙진을 입으셨을 때는요, 이 분필가루 스트한 워싱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면 또 뚱뚱해 보여요. 딱 여기가 적당하게 물이 빠졌네요. 블랙진은 아무 상의나 코디에서 입어도 정말 예쁘기 때문에 하나쯤 옷장에 가지고 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왕 하나 살 거, 요 앞에 있는 예쁜 블랙진, 요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왕 살 거 저희가 리뷰하는 거 사세요. 자, 다음 제품이 대망의 히트작이라고 해요. 브랜디드 사장님이 구매자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직접 제작한 바지라고 합니다. 1950 스타보이 바지인데요. 이름도 뭔가 귀여워. 스타보이. 근데 요 바지는 바로 키장남용이라는 거. 제가 키가 작아서 아는데 바지 사기 진짜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키장남 분들을 위해 기장감을 무려 5cm나 잘라냈어요. 자, 이 1950 바지는요, 기장감 5cm 잘린 거 외에는 기존 슬림 라인과 동일한 스펙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슬림 라인 팬츠를 샀는데 막 길이가 막 발목을 감싸고 막 발까지 덮이고 이런 분들 이제 수선비 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수선비를 아껴 드리려고 탄생한 키장남용 바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원하셨다고 해요. 저희가 브랜디드를 칭찬하는 이유 중 하나는요, 브랜디드 네이버 카페가 정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서 구매자분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서 바지 사장님이 그걸 직접 다 읽고 코멘트를 달아드리고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탄생한 바지랍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슬림라인 바지들과 신상 뉴 베이비들 비교 착샷과 착샷까지 보고 오실까요? Stalkers.
바지 맛집 브랜디드의 기존 제품과 신상들까지 리뷰하고 착색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역시 브랜디드가 남성분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있었네요. 자, 이번에는 이벤트가 조금 특별합니다. 설명이 좀 길 거고요. 대신 많이 주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첫 번째 이벤트는요. 저희 영상을 보시고 저희가 리뷰한 동일한 가격대의 모든 바지 그리고 원하시는 사이즈를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 다섯 분께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자, 두 번째 이벤트는요. 저희 영상이 업로드되는 8월 23일을 기준으로요. 10일 동안 브랜디드 네이버 카페에 가입을 하실 때 스톡카드 통해서 왔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리뷰한 제품들과 동일한 가격대의 전 제품 중에서요. 원하시는 제품을 선택해주시고 사이즈까지 남겨주시면 브랜디드에서 10분께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무려 15벌이나 이벤트로 나가는 거예요. 브랜디드 감사합니다. 저희가 리뷰한 신상 제품들은 아직 판매가 되고 있지 않은데요. 다가오는 8월 28일 무신사에서 신상들이 오픈될 예정입니다. 원래 정가는 78,000원인데요. 행사 기간 동안은 58,500원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이때 사셔야 개꿀 개이득! 자, 저희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쇼핑을 도와드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쇼핑 전엔 저희 스톡카드를 꼭 찾아주세요. 안녕!